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내셨다라면서 사실상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권력을 잡게 되면 반시장주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후보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선거 그리고 표에만 있는 것일 뿐이지 진정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임대차 3법 밀어붙이기로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갈라치게 했습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정부는 세금 호황을 누렸습니다. 새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부잣집 자식이 아니면 서울 아파트 소유는커녕 전세 얻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고의로 유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 일변도의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대뽀인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마치 부동산 실패 반성문이라도 쓰는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리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집 문제로 여러분이 너무 고생한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난 5년 내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하필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부족함이 보인다는 겁니까? 그런다고 민주당 책임이 사라지겠습니까?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내셨다라면서 사실상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시장주의자인 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권력을 잡게 되면 반시장주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픽션에 불과한 재난 호러물 영화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통째로 사장시켰습니다. 우수한 우리 인력들은 먹고 살기 위해 탈한국을 해야 했고 대선 이후에는 탈원전으로 폭증한 고액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집집마다 날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대뽀인 이 산무정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 25일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해서 수천억 원 국민 혈세를 공중분해시켰던 정권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의 부담을 안겼으면 최소한 유감 표명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선거 때까지 또 어떤 종류의 황당한 상황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후보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선거 그리고 표에만 있는 것일 뿐이지 진정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표를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선거 끝나면 부동산 반성한다고 했더니 진짜 반성하는 줄 알더라. 탈원전 폐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폐기하는 줄 알더라며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기에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권력 잡았다고 해서 그 DNA 본질이 바뀔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깜짝쇼를 준비하더라도 지난 5년 내내 민주당 정권의 무능, 무식, 무대뽀 그리고 독선과 위선에 지친 국민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느냐는 냉소를 보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